자, 그래서 중2 미래엔 3과 본문이 아니고 본문 가기 전에 문법. 자,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중요한 문법이 나온다 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어떤 시제 용법입니다. 형용사제 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인데요. 결국 여기에도 1번 문법도 그렇고 첫 번째 문법도 그렇고 두 번째 문법도 다 전부 다 투부정사들입니다. 자, 먼저 형용사적 용법. 오케이. 자, 우리말 보겠습니다. 끊어읽기 할 건데요. 누가 B&B는 어떤 장소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다 이러고 있습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보면 B&B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라는 단어는 place죠. 그럼 place가 품사가 장소란 뜻이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것이니까 뭐를 붙여서 어떤을 붙여서 어떤 것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어떤 덩어리 뭐 해피 무비 뭐 행복한 영화, sad movie, 슬픈 영화 이런 것처럼 movie라는 명사, 여기서는 place라는 명사가 나오고 있죠. 장소라는 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형용사로부터 뭐 좋은 장소, good place, 뭐 나쁜 장소, bad place, 유명한 장소, famous place, 인기 있는 장소, popular place 이렇게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이라는 의미는 좀 길어졌겠죠. 이렇게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이란 말은 뭐를 변형시켜서 만들면 되느냐? 영국에서 머물다라는 이 동사의 덩어리를 조금만 변형시켜주면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의미를 만들 수가 있고, 영국에서 머물다가 stay in England죠. 그렇죠? 그럼 이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To stay in England가 될수 있는 뜻은 몇 가지 몇뭐 To stay in English 아니 참 To stay in England만 따지면 얘가 할수 있는 역할은 총몇 가지 역할? 명사적인 역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역할, 그 다음에 부사적 역할. To stay in England가 할수 있는 역할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인 역할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 이게 To stay in England To stay in England is good 이렇게 쓰였다 치자. 그럼 영국에서 머무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명사적인 역할을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꾸밈을 받기 위한 place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형용사적 역할이고,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하죠. 형용사적 역할일 때 해석으로는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형용사가 하는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말 뒤에 것 또는 뭐뭐 할것뭐 책을 살돈뭐 거기 가기 위한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자러 갈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명사를 꾸며주기가 좋죠. 뭐뭐 하기 위한 거 뭐뭐 할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외에 뭐 부사적인 용법은 뭐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의도를 나타낸다든지, 뭐뭐 해서,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든지,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I'm glad to meet you, 뭐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만나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 형용사 덩어리의 길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꾸며야 받는 말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머물기 위한 장소, place to stay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그다음 것도 뭐 보겠습니다. 또 칼질해 보면 그래서 누구는 그곳은 뭐 해야 할? 방문해야 할 장소. 또 장소네요. 또 플레이스네. 장소가 되었다.
오케이. 방문해야 할 장소가 되었다. 또 어떤 장소가 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도 형용사고, 어떤 시고, 방문해야 할도 형용사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이라는 녀석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월드 페이머스죠. 중간에 원래는 대시가 있어야 되는데 책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중간에 짧은 대시 하나 붙여주세요. 월드하고 페이머스 사이에는 숏 대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월드 페이머스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땐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정상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방문해야 할이란 말은 방문하다라는 말인 visit 앞에다가 to를 넣었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으로 길이가 길어졌죠.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이렇게 뒤로 가서 전부 다 place를 막 앞뒤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place였는데 여기는 어떤 장소? 유명한 인기 있는 장소 또 어떤 장소?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 B&B가 장소인데 장소는 장소인데 인기 있는 장소고 또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t has become 그것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어떤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고 또뭐 하기 위한 장소다 방문해보기 위한 장소다 됐습니까?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 세 번째 문장까지 하고 나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visit 대신에 go를 사용하면 그것은 가봐야 할이 되겠죠. go의 뜻이 뭐 가다인데 얘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려면 뭐 갈, 뭐 가야 할, 가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그곳은 가봐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해도 결국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곳은 또 가봐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나 그것은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근데 문법적으로 go를 썼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좀 있다 그러고 내가 전에 그래머 타파 설명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go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끊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뭐 대시니까 뭐 저것이라고 할게요. 저것은 모든 특별한 장소를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 방법이라는 명사네요. 여기는 장소인데 여기는 방법. 여기 way가 있네요. 이 방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저것은 어떤 방법이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거는 very good일 테니까 great 뭐아 great 했네요. great 했네요. great 아주 좋은이라는 의미를 great 하고 있고 이거 한 단어니까 a great way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 부분은 a great way. 근데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라는 말에서 다짜 떼버리고 얘를 형용사적인 역할을 만들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라는 말이 위에도 보이지만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인 거죠. 이거는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다예요. 내가 필요한 건 포착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포착하기 위한이라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capture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to capture the special moments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있는 way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이 that was a great way. 저것은 멋진 방법이었어. 우리 본문 하면 이제 뭐 알겠지만 that은 writing a drawing journal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기 쓰는 것 이런 뜻으로 써왔을 거예요. 본문을 하면 알겠지만 그림이기 쓰는 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아주 great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great도 way를 꾸며주고 여기 이제 일단 명사를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들을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어떤 시적 용법이라면 것이 필요한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To stay in England 하기 위한 장소고. 또 place는 place인데 to visit 하기 위한 장소고 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capture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세 녀석들은 뭔가 전부 다 형용사가 뒤로 가 있죠. 형용사가 뒤로 가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아 잠깐만. 아 그거 하면 여러분들은 관계부서까지 해야 되니까 그건 하지 말자. 자 그럼 되돌아가서 아까 전에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 go를 썼을 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visit을 써도 되겠지만 go를 썼을 때 조심해야 될 건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것은 가봐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일 때는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 있네 라고 얘기했었죠.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 그러면 비지실 때 없어도 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방문하다 라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는 뭐예요? visit the place 이렇게 해서 visi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오면 되고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죠. 그쵸? 근데 go를 써서 그 장소에 가다 할 때는 go the place 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go to the place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 place를 go가 꾸며주고 싶으면 끝에 to가 어차피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뭐냐?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이런 것들, 전치사로 끝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저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의미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문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는 속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약속을 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냐? 우리끼리의 약속은 우리 학원에서의 약속은 뭐다?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기로. 물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들 다 형용사적 어떤 시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끼리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수업하다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여기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 밑줄 꺼놓고 얘가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생각해봐라 또는 뭐 해석해봐라 이렇게 시키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뭐 해석해보라고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저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한다면 내가 굳이 이게 무슨 용법이니 안 물어봐도 되겠죠. 해석할 때 이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를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는 우리끼리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고 얘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야 이거 그러면 형용사적이야 명사적이야 부사적이야 굳이 안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은 당연히 to 부정사가 무슨 시가 되었으니까 어떤 시가 되었으니까 뭐를 꾸며줄 수 있다 어떤 것을 여기 뭐 명사 명사구 대명사 뭐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결국 뭡니까 전부 어떤 것 됐습니까? to do가 어떤 시가 되었으니까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time이라는 명사 어떤 것을 어떤 시간 됐다고요? 어떤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됐다고요. 자러 갈 시간 됐다고요. 뭐 이런 말들 뭐 참고로 알려드리면 명사구는 어떤 뭐 명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뭐 메일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메일박스 우체통 뭐 이런 거 두 단어 이상이 어떤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구라 그러고 뭐 대명사도 뭐 어떤 것 대신 왔으니까 얘도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칼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기차에서 읽기 위한 책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나 그거 가져올 거야 이런 거죠. 간단하게 문장을 분석해보면 나 그거 가져올 거야. I will bring it이네. 뭐 초간단보다 I will bring it. 나 그거 가져올게. 됐습니까? 그래 내가 가져올 게 책이니까 I bring 했어.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왔죠. 뭘 가져올 건데? 책을.
책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단 말이야. 책은 책인데 어떤 책? To read on the train. 기차에서 읽기 위한 책을 가져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있다가 설명 다 하고, 요 부분 설명 다 하고 나서 내가 뭘 또 할 거냐 하면, 여기에다가 I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기에 I를 집어넣어서 I가 들어가게 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또 칼질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개를 돌볼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를 이란 말에 보니까 어떤 누구를이네요. 어떤 누구를? 그의 개를 돌볼 사람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is looking for him 인거죠. 여자라면 He is looking for her. 됐습니까? 어쨌든 He i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라 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니까 someone이죠. Someone. 됐습니까? Someone은 someone인데 뭐하기 위한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 Look after의 뜻은 알고 있어야죠. 중이면 look after 뭐하다? 돌보다죠. 그러면 look after 옆에다가 몇 개 더 쓰겠어요? 같은 뜻을 가진 말 두 개 더 쓰겠죠. 뭐가 있었고? 그렇지. Take care of가 있고 또 뭐가 있다? Care for가 있었습니다.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리고 비교해서 주의해야 될 건 care about은 무슨 뜻이다? 상관하다, 신경 쓰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이건 상관하다, 신경 쓰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상관없어. Care for는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돌보다. 됐습니까? 자, 설명 여기 부분 끝났는데요. 여기다가 요 두 번째 예문에는 뭐를 추가해서 생각해 볼 거냐면요. 그는 자기 개를 돌볼 친절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됐습니까? 그는 자기 개를 그의 개를 돌봐줄 친절한 사람을 찾고 있는 친절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기로 했던 거 살펴봅시다. 자, 먼저 I bring a book to read on the train. 나는 가져올 거다 책을. 뭐 책은 책인데 뭐 하기 위한, 기차에서 읽기 위한 책.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데 이 안에다가 뭘 넣어놓을 거래? I를 넣어놓을 거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영어스럽게 한번 해석을, I가 들어가, 여기 이제 뭔가 뭐 여기다 막 한참 더 추가해야 돼. I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 뜻으로 바꿀 거냐 말이냐면요, 나는 영어 순서대로 하면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책을. 책은 책인데 내가 그 다음에 뭐 쓸까? 내가 어디서? 기차. 그리고 내가 오케이. 나는 내가 기차에서 읽을 책을 가져올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I bring a book. I will read on the train.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 또는 뭐? 이것 또는 이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설명하면서 무슨 문법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계사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 또는 대시죠. 근데 우리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죠. 이거 무슨 격이야? 아직 안 배웠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요? 근데 학원에서 다들 배웠잖아. 학원에서.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이죠. 그렇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생략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I will bring a book. I will read on the train.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좀비라 그랬어. 좀비. 됐습니까?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주어와 동사가 등장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생략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다시 이 자리에 또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좀비이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사형법도 관계사라는 문법과 통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에게를 돌봐줄 친절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일단 써있는 거 he's looking for someone to. 오늘 타자 되게 안되네. yes, dog이었어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kind를 집어넣어라 했고, kind가 하는 일은 someone을 꾸며주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쵸?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그는 그의 개를 돌봐줄 친절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He's looking for someone kind to look after his dog. 됐습니까? 그래서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이란 표현. 차가운 마실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뭐, at, 뭐, no one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걔들은 some, any, no가 전부 다 형용사야. 그러니까 thing이나 one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미 앞에 붙어 있어. 형용사가 이미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만약에 여기에 원래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다 치자. He's looking for a person. Person 사람이란 뜻이죠. 그는 한 사람 찾고 있어요. Person은 person인데 뭐 해줄 person? To look after his dog 해줄 person. 그는 그의 개를 돌봐줄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kind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He's looking for a kind person to look after his dog.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정상이야. 근데 someone, no one, anyone, any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some이나 any나 no가 앞에 붙어있는 something, 뭐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단어들 아시죠? thing이나 one이나 body가 붙어있는 것들, 얘들을 꾸미는 형용사를 또 붙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어디로 보내줘야 된다? 뒤로 보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정리해서 뭐라고 그랬었다? 뭐 주의해라?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 중인데 왜? 좀 이따 전화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태는 앞에 명사가 마치 관계대명사 문법의 뭐처럼 선행사처럼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to-do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칼질해보면 그녀가 그것을 샀다네요. 그렇죠? 그것을 좀 길게 설명해놨죠. 어떤 모자? 또 화창한 날 쓰기 위한 모자를 샀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화창한 날에 쓰다 라는 말은 wear on sunny days 하면 되겠죠. 요 부분만 하면 to 없이 wear on sunny days 했듯이 화창한 날 쓰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다짜 떼버리고 쓰기 위한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She bought a hat to wear on sunny days 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쓰다 착용하라는 뜻으로 wear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있지 않나? wear 대신 쓸수 있는 쓰다 착용하다. put on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put on을 쓰면 어떻게 된다? She bought a hat to put on sunny days. on이 연달아서 두개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She bought a hat to put on sunny days. 이런 표현도 가능. on이 연달아 두번 나오니까 어색해 보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의 일종이라 볼수 있다? 살아있네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put a hat이에요. put on a hat이에요. put on a hat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사자 그러네요. 그렇죠? 캠핑 때 먹을 맛있는 거 사러 가자 할 준비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 delicious 넣어달란 말이야. 그래서 캠핑 때 먹을 맛있는 거 사러 가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Let's buy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됐습니까? Delicious는 여기 넣으셔야 한다. Let's buy something delicious to eat for camping. 캠핑 가서 먹을 맛있는 뭔가 좀 사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지금 전부 다 살아있네가 아니죠. 왜냐하면 it이 something을 전치사 가 필요한 목적어입니까? 전치사 필요 없는 목적어입니까? it something 바로 가능하죠. 그렇죠. where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살아있네가 다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같이 some이나 any나 no가 붙어 있는 경우. 요 앞에 붙어 있는 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뭐뭐 형용사 some과 any와 no. 이세 형용사 수량 형용사들이 이미 붙어 있으면 형용사를 또 붙이고 싶으면 다른 형용사와는 달리 뒤로 간다. 그래서 차가운 맛있게 뭐였더라? Something cold to drink였죠. Something cold to drink. 맞습니까? 어순주의. 그 다음에 그래서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바로 밑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살아있네 이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 많이들 틀리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왜냐하면 sit a bench야, sit on a bench야, sit on a bench 됐습니까? write 뒤에 paper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게더 어울려? write the paper는 종이라고 쓰는 거고요. write 뒤에 적합한 전치사는 뭡니까? write more the paper. write more the paper. write on the paper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 종이,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I need the paper to write on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네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쓸 연필 필요해.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이죠. 왜냐하면 write the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연필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연필을 사용하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전부 눈이 왜 눈이 다 이래요? 재미없는 얘기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너는 쓸 연필 가지고 있냐라는 표현 저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앉을 편안한 의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 I need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살나무. 되게 우리말 되게 웃기게 써놨다. 나의 아버지는 살기 위한 나무로 만든 집을 지으셨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의 아버지는 살나무로 된뭐 살나무가 있는 것 같네. 나의 아버지께서는 살기 위한 나무로 된 집을 지으셨다. 그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케이, 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쓸 연필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은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with? 왜냐하면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그리고 뭐, 뭐뭐를 사용하여. write, 쓴다. 어떻게? with a pencil, 연필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나는 앉을 편안한 의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 나는 필요하다. I need. 무엇을?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왜냐하면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sit on a chair.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something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앉을 뭔가가 필요해. 이럴 때는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sit on이 돼야 되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죠. something comfortable to sit on. 나는 앉을만한 편안한 뭔가가 필요해.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sit on.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께서 지우셨다. My father가 built 했죠. 무엇을? 우든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뭐하기 위한? To live in. 왜냐하면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a house니까 살아있네. 그 다음에 그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to me죠. 그렇죠? 그러니까 talk가 어떤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to라는 전치사가 항상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to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He doesn't have anyone to talk to. He doesn't have anyone to talk to.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잘 안 쓰긴 하지만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긴 하지만 만약에 tell을 쓴다. 비교. 만약에 똑같은 표현에 tell을 쓰면 He doesn't have anyone to tell. Tell me야, tell to me야? Tell me죠. 노래도 있었죠. 이제 한참 지나간 옛날 노래지만 Tell me, tell me 뭐 이러면서 그 노래 유행할 때는 이 문법 설명하기가 좋았는데 이제 노래 부르면 오, 아재 인증 막 이러면서 애들 이상하게 쳐다봐서 부르지도 못하겠네. Tell to me가 아니기 때문에 tell을 썼을 때는 살아있네가 필요 없어. 하지만 talk me가 아니고 talk to me니까 토크는 전치사 2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아주 시험 문제에 난이도 높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법 계속해서 to 부정사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일단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무엇은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인은 돌보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이네요. 그것은 그저 놀라웠다.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놀라웠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다 라는 말에다가 살짝만 만져주니까 다짜 떨어져 버리고 보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원형은 뭐 보는 거죠. see 뭐를 보는 겁니까? the ring을 보는 거죠. Ring of huge stones. 예, 그래서 Ring of huge stones. 뭐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했더니 The ring of 쓰면 되네요. The ring of 어떤 것들 하면 원형의 뭐뭐들 이런 뜻이죠. 원형의 거대한 돌들. 예, The ring of huge stones. 거대한 돌들을 보는 거. 여기 앞에다가 뭘 붙이니까 to를 붙이니까 뭐가 됐다? 보는 것이 됐고요. is just amazing이 되는 거죠.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is just amazing. 근데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한다?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죠?
그치 규준아. 그래서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것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It is just amazing 쓰고 진짜 주어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무엇이 그저 놀랍니? 라는 거겠죠? 아 과거네요? 시제 과거네. 미안합니다. 뭐지?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주어가 궁금했죠. 그러니까 What was just amazing? 이라고 What was just amazing? What에 대한 대답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as just amazing 인데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짜 주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at이나 this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주어 that 이런 건 없어요. 가주어 i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hat was just amazing 이따구로 표현해선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다?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이 녀석은 당연히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주어를 하고 있어. 그쵸? 뭐가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하고 있어. 내가 이 얘기 왜 시작하는지 알죠? 그렇다면 여기에 to see는 다른 형태 가능한 형태 있다 없다? 있죠. 가능한 형태 to see 대신에 뭐가 가능하다? seeing도 된단 말입니다. It was just amazing seeing the ring of huge stones 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okay 얘 대신에 뭐 해야 된다? It is okay drawing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리다였는데 to 붙여서 그리는 것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o draw 대신에 drawing도 가능하다. 앞에 문법과 비교해 볼까요? 앞에 문법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 이거 to wear 대신에 wearing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wearing 될 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은 to do의 형태밖에 안 돼 지금은.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to do도 되고 동명사 doing으로 바꿨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okay? 똑같죠. 뭐가 괜찮은데? 그래서 너 애기장에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품들을 그리는 것은 괜찮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 가주어와 진주어. to 부정사의 덩어리 구라 그럼 덩어리라 했죠. to 부정사의 덩어리로 되면 주어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주어가 길어지면 누가 늦게 등장하게 되고 주어 뒤에 맨날 나와 선생님이 누가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누가다. 됐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는 동사가 늦게 등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주어를 짧게 만들어주면 동사가 빨리 나와서 의미 전달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겠네. 누가다.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좋은데?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It is good to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it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의 역할을 했던 to 부정사의 덩어리가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린다. 이런 짓을 다 왜 한다?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려고. 됐습니까? 이때 it을 뭐라고 한다? 가짜 주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덩어리를 진짜 주어라고 한다. 가주어 it은 뭐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it의 다양한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the book이라 했다 치자. 왜 이래? 자꾸 얘가 왜 눌러져? 만약에 I like the book이라 했다 치자.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죠. 그쵸? 그리고 해석은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it으로 바꿨을 땐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를 배운 it이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문법적인 이 명칭도 이제 아셔야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니까 사람을 뭐 가리키는 이라고 착각하는 친구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보면, 그 다음 배운 건 여러분들이 It is sunny. 그 다음 이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be 인칭 주어라고 하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화창하다.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 표현이 뭐였더라? 표현할 때 1번이 경험 묻는 거였고, 2번이 날씨 묻는 거할 때, 비인칭 주어 나왔죠? 그렇죠? 그때 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게 바로, It's good to exercise. 됐습니까? 어떻다? 좋다! 누가 막, 좋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났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좋은디? 라고 묻겠죠? What is good? 이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걔가 대답을 뭐라 그래? To exercise.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는 이번에는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가주어라 그런다. 그래서 시험 문제 틀림없이 뭐가 나올 거냐면요, 다음 중 it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뭐 본문에 있는 it에다가 밑줄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it이 들어있는 다섯 개 문장을 보여주고, 다음 중 it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할때 인칭 대명사인지, 끝까지 주인이 없는, 끝까지 주인이 등장 안 하는 비인칭 주어인지, 아니면 주인이 저 뒤에 있고 대리인으로 있는 가주어인지. 됐습니까?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비인칭 주어 it과 it is sunny 할때 it과 it is good to exercise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다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it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둘다 해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it의 종류. 이제 남아 있는 건 여러분들 4번하고 5번 정도 남았어요, it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근데 형태만 가지고 공부하면 이제 잘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두번 나와요. 좀 이따가 이제 본문 시작하면 설명할 건데,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두 문장이. 물론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문장이긴 한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하고, 둘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둘다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놈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자 굽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렵지 않대죠. 그거 어렵지 않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야? It isn't difficult죠. 그럼 it 자리에다가 빵을 굽다는 뭐였다? 아, 쿠키를 굽다는 bake cookies였는데, 여기다가 to bake cookies 하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진짜로 그 자리에 it을 갖다 놓으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 It is difficult to bake cookies. 오케이, 여기다가 그녀가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쿠키를 굽는 것은 어렵지 않아. 나는 어려운데, 그녀가 쿠키를 굽는 건 어렵지 않더라. 그녀는 쿠키 되게 잘 구워. 오케이, 이거 왜 하자는 걸까? 좀 센스가 있으면 눈치챘겠죠. 그녀가 쿠키를 굽는 것은 어렵지 않다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밑에 문도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중요해. 초간단 버전은 it is important겠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란 말은 학교 규칙을 지키다로부터 왔고, 학교 규칙을 지키다가 뭐래요? 학교 규칙을 지키다가 뭐래요? Keep the school rules랍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학교 규칙을 지키다죠. 2가 없으면 2를 붙이니까 to keep the school rules is important. 오케이, 자꾸 졸리죠. 많이 읽게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is important란 동사가 늦게 나오고 is important to keep the school rules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학교 규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라는 말 추가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이 문법에서 추가하고 싶은 문법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알아요? 위치 대시다.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it isn't difficult 하고 나서 내가 얘랑 얘 중에 고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목적격 써야 되겠죠. It isn't difficult for her 아니면 of her to bake cookies 중에서 둘 중에 for하고 of 중에 뭐가 맞을까요? for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It isn't difficult for her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로선? 그녀로선 뭐 하는 게? to bake cookies 하는 것이. 그 다음 밑에 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누구로선? for students to keep the school ru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 문장 더 하겠죠. 한 문장 더 하는 건 it is kind of you to do that for me. It kind of you to do that for me. 그렇죠? 어떻답니까? 친절하대요. 누가 뭐 하는 것 이렇게 됐죠. 누가 뭐 하는 것? 네가 날 위해 저것을 해 주는 것은 친절하다. 됐습니까? 얘는 왜 의미상의 주어를 할 때 of you가 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you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죠. you are kind. 왜 to do that for me 하고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녀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빵 굽 쿠키 굽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죠. 그래서 뭐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udents are important가 아니잖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students are important가 아니고 규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친절하네. 누가 뭐 하는 건 of you가 to do that for me. 저걸 날 위해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네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쵸?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여기에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foolish, kind, wise, smart. 그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오면 뭐 플러스 목적격 써야 된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도 이제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나오네? 됐습니까? 3번에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do가 문장 속에 있는데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알려줄래니까 to do는 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뭐는 아니야. 동사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죠. 그렇죠? 의미적으로 동사인 거지 문법적 동사가 아니야.
만약에 문법적 동사였으면 여기에다가 주격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근데 문법적 동사가 아니고 의미적으로만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의미적으로만 동사, 문법적 동사가 아닌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라든지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이란 말을 쉽게 의미로 풀어보면 뭐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을 네가 거기 나는 키가 크니까 나는 키가 크니까 거기서 수용한 거 안 위험한데 네가 거기서 수용하는 건 위험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네가 라는 표현을 넣고 싶을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앞에 붙여주고 for you to swim here 이런 식으로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거 for you 너로서는 for you 여기서 수영하는 거 to swim here for you to swim here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무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고 있죠 네가 나무에 오르는 거 내가 나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불가능한 거야? 나무 오르는 게 불가능한 거야? 1번 연결이야? 2번 연결이야? 넌 불가능해야 나무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오케이. 2번이죠. 나무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어? 너는 이 세상 너는 아무것도 못 해. 이 얘기 하는 겁니까? 어? 너는 아무것도 못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무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너는 불구자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요새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너는 불구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 For you가 보이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자 우리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 네가 불가능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 impossible이란 말은 사람한테 써버리면 이건 불구자다라고 얘기하는 매우 그 안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for you가 오는 거야. You are impossibl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되고 사람한테 되고 you are impossible 하면 저주하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건. 그래서 나무를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of you, you are impossible이라고 한다 안 한다? You are impossible이라고 이렇게 나쁜 말 쓸 거야 안 쓸 거야?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 for you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 for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다. 나는 뭐 이 강 잘 건너가는데 그 남자는 어려워. 그러면 그 남자가 어려운 사람이야.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워. 요렇게 어떤 사람이 어려운 거야. 강 건너는 것이 어려운 거야. 1번 연결이야. 2번 연결이야. 2번이죠. 그래서 for him이 있는 거지. of him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렵다. It is hard. 누구로선? for him으로선. 뭐 하는 것이? to cross this river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he is hard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To cross the river is hard. To climb the tree is impossible. 나무로 올라가는 행위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려워. 저 사람 좀 대하기 어려워. 이게 아니고요. 행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it is 다음에 he is kind. She is nice. I am smart. She is clever. She is careful. I am not foolish. 난 polite의 뜻이 뭐죠? 예의 바른 공손한이죠. foolish 멍청한, careful 주의 사려 깊은, careful, clever 또 현명한, 똑똑한, smart, 뭐, nice, kind 알 거고요. polite의 반대말은 규진이 한 세 번 만나봤는데 뭐였어? 오, impolite죠. possible, impossible, polite, impolite. I am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U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요. polite, impolite. 그 다음은 뭐 mean 같은 것도 있죠.
mean의 뜻이 어떤 시로 쓰이면 어떤 어떤 이거 맞나? 아니구나. 짓궂은 못된 이런 뜻도 있죠. It's mean of you to say so. You are mean to say so. 너 짓궂다, 너 못됐다 to say so. 그따구 소리를 하다니, 그런 말을 하다니. It's mean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다현이 동생 있어? 그러면 또 동생한테 이런 말 많이 쓰겠네. It's mean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써먹으면 되겠죠. 형한테 많이, 형은 요새 잘 보기가 힘들지? 그러면 형 한 번씩 보면 반가운 마음에 It's mean of you 한 번씩 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경우엔 of 플러스 목적어 쓴다. It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 그래서 어떻다, 친절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her가 to help sick people 하는 것은, 이란 말은 뭐가 된다?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요거는 무슨 조용법이야? 요거 대신 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명사 조용법이죠. 근데 똑같이 생긴 to help sick people은 무슨 조용법이다? 그녀가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to help sick people 해서 kind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생긴 to help sick people은 무슨 용법이 됐다? 어찌시적 용법이 되었다. 됐습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of her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3과 문법은 다 끝났나요? 다 끝났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이놈의 똥강아지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마찬가지 배우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펼쳐주세요. 옆에, 교재 옆에. 중2, 3과. 요거 받으셨죠? 이것도 같이 옆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펼쳐놓고 중2 미래엔 2019년 3과 2019년 아닌데요. 아, 2019년도에 이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만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도고요. 3과 본문 시마학습. 그다음에 중2. 3과 본문 슬라이드 셔플 풀고 자, 그러면 본문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는 게 좋겠다. 덩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형 앞에 막 칠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들 보고 물어볼 거야. 내가 여기 왜 칠할게. 됐습니까? 자, 일단 3과 전체 제목은 My 3과 전체 제목은 My Travel, My Way 이러고 있죠. 나의 여행, 뭐 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나의 길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네요. 됐습니까? 뭐 Way가 워낙 뜻이 많으니까 약간 뭐 여러가지 뜻을 담고 있는 제목이네요. My Travel, My Way.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뭐예요? My Special Travel Journal. 됐습니까? My Special Travel Journal. 그러니까 그냥 my travel journal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으니까 special이란 말을 넣었으니까 도대체 what characteristic is special이라고 묻겠죠.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데? 쭉 뭐 본문 수업도 했어? 니들? 오케이, 본문 수업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했습니까? 네.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special한지 나와 있겠 아시겠죠?
My special travel journal. 오케이.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Hi,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2번 읽어볼까요?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그럼 1번하고 2번은 연결이에요? 잘려요? 잘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은 소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저널을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밑에 보니까 오거스트 5th 이런 거 보여.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저널이 시작되는 거고 저널을 쓴 사람 그쵸? Writer of this journal이겠죠. 그쵸? Writer of this journal의 name을 알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성이 루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성이 헌터고요. 이름이 루시죠. 가끔 그런 시험 문제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writer of this journal's family name is Lucy, right? 오케이. 그래서 루시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무슨 네임이라 그러는지 그 다음에 헌터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가끔씩 여기에 미들 네임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마리아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뭐뭐 한다면 뭐 피터 뭐뭐뭐 한다든지 미들 네임 있는 사람은 뭐 요즘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원래는 미들 네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들 네임 갖고 있었어요? 캐톨릭인 사람들이죠. 천주교. 천주교인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뭐 마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 세례명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명을 미들 네임으로 주로 썼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뭐 그 천주교 아니라도 미들 네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중간에 미들 네임은 Name of Saint였어. Name of Saint. Saint가 뭔데? 성인이지, 성인. 기독교에 보면 그 중요한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얘는 middle name은 없고요. middle name 있는데 뭐 안 썼을 수도 있고. 무슨 네임, 무슨 네임. And I live in London. 그리고 요 부분 있죠. And I live 이 부분 그쵸? 요거 어떻게 좀 바꿔도 되지 않나? 지금은 몇 문장이야? and라는 접속사 썼으니까 두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몇 번 나와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 번 나오죠? 접속사 썼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 쉼표 없애고 한 문장 해도 되겠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Okay,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Okay. 자,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 토막, 그다음에 요렇게 한 토막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 계속해서 last week my family went on vacation for 3 days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휴가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뭐다? Go on a vacation.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됐습니까? Go on a vacation.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For three day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는 안 들어가죠.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나가야죠.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인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자칫 잘못해갖고, 아, 최근에 배운 그 시제를 쓰면 큰일 나죠. 그쵸? 최근에 배운 그 시제를 쓰면 큰일 나죠. 그쵸? 큰일 나는 이유가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암호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여행하는 동안이죠.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그래서 내가 뭐 심플의 반대말 생각해 볼수 있겠죠? 내가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됐습니까? 뭐 made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made 만들었단 말 뒤에 drawings 그림이 나왔으니까 뭐 그림 그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표현을 뭐라고 해도 되느냐? 내가 간단하게 그렸다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지금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만들었다 단순한 그림들을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n my journal, 내 in my diary, 됐습니까? 내 일기장에다가 단순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렸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4번 문장 읽어볼까요?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저것이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탁 포착해두기 위한 아주 멋진 방법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capture 이거 뭐 당연히 밑줄은 꺼놓기 뭐 형광펜을 칠해놓겠어 워낙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래는 이렇게 한 토막이고 소개하는 글과 그 다음에 소개하는 글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팩트 전달이죠. 그렇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몽땅 다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달라지고요. 자, 그래서 루시 얘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래요? 두 가지로 부르죠. 그렇죠? 얘를 보고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도 부르고 first name이라 부르죠. 또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given name이라고도 부르죠. given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give 3단변신 give gave given이죠. 오케이. 이걸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뭐 과거 분사다, PP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용어들이 일본에서 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나는 얘를 보고 자꾸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래.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give의 뜻이 주다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한테 줬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뜻이 뭐가 된다? 받은이란 뜻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루시는 부모님한테 받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first name이나 given name이라 하고 우리로 치면 이게 뭐 다현 또는 규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헌터 이걸 보고는 이제 뭐야 그 끝에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last name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뭐라고도 부른다? family name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쓴 아이의 성은 루시다 이러면 틀렸고요. 이름이 루시고요. 성은 헌터였어요. 뭐 성이 헌터인 거 보니까 뭐 조상 중에 뭐 사냥꾼이 있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지금 있는 문장은 이런 거죠.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이렇게 돼 있죠. 근데 and I live를 어떻게 조금 만져주면 우리말로 어떤 뜻이 만들어지냐? 어떻게 바뀌어? 아, 너 눈치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I am Lucy Hunter 이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Who lives in London?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왜 live가 아니고 lives입니까? 루시 헌터는 물론 말하는 사람 I이긴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암만 길어봤자 she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문법? 관계사 무슨격이다. 그렇죠. 주격 관계사 특징이자 주의해야 될 거.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짜증나는 게 뭐냐?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는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을 암만 길어봤자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I'm Lucy Hunter who lives in London. 나는 런던에 사는 루시 헌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3 days 먼저 할까? for 3 days 했듯이 3일 동안이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 치자.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그럼 여러분도 몇 살이고 어디가 고향이니까 그렇죠. 고향이 고향 구미입니까? 네, 고향이 구미고 몇 살이니까 15살인가요? 네. 그럼 I have lived in 구미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살았으니까 for 15 years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 이거 현재 완료 시제라 그러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렇죠? 계속 적용법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my family has gone on a vacation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쵸? 왜 안 된, 여기, 이거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쓴다 그러면 일단 얘가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my family has gone on a vacation for 3 days 라고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오케이. 언제 여행 출발해서? 3일 전에 출발해서 계속 여행을 휴가를 다니고 있는 중이며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 지금도 휴가 중이란 얘기가 돼버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보여? last week가 보이고 요 last week는 물론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당연히 when에 대한 대답이고 cook이야 덩어리야 cook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last week하고 went하고 둘이 손잡고 아유 만나서 반가워 우리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죠. 쿡이니까 여기도 쿡을 써야지 덩어리 시제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ast week 언제? 지난주에 나의 가족이 went on vacation 휴가 떠났어 for 3 days 3일 동안. 됐습니까? 지금도 휴가 중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단순 과거 시제로 했기 때문에 휴가 갔다 온 거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여기의 시제는 그래서 요 녀석과 last week과 같이 요렇게 둘이 서로 잘 어울린다. 됐습니까? When did your family go on a vacatio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휴가 떠났니? Last, 갔었니? Last week에. How long? How long was the vacation? 이라고 묻는다면 It was for 3 days. 됐습니까? 휴가는 며칠 동안이었니? 3일 동안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our trip 우리 여행 동안 내가 만들었다 단순한 그림들을 나의 일기장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uring our tri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 여행 다니는 동안 3일 동안 여행 동안.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겠다? 뭐 3종 세트?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이러면 짜증 내겠죠, 니들이. 그렇죠. 됐습니까?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웃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웃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동안 3종 세트. 다신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선생님들 중에 보면 막 자기가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애들이 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안 웃으면 되게 멋져가지고. 됐습니까? 난 준비도 안 했어. 그냥 웃을 거야 생각도 안 했어. 피식거리겠지 그냥. 자, 그래서 3일 동안은 뭐다? For 3 days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4를 써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할 때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했어. During 어떤 것. 됐습니까? During, 아이고야. During 어떤 것. 뭐, during, 뭐, last year 할까요? 작년 동안.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안이 하나 더 있죠. 오케이. Why you are sleeping 하면 뭐야? 네가 자는 동안 됐습니까? 얘 특징은 뭐가 보여? 누가다가 보이죠? 누가다. 그렇죠? 누가 다에 다짜 떼버리고 동안 만드는 건 누구다? while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는 전치사야. 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주어 동사 없으니까. 근데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르겠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동안이야 while은. while 누가 다. during 어떤 것? for 3 days. 됐습니까? 그러면 자, 하루 동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동안 숫자가 보입니까? 그냥 그겁니까? 숫자가 보입니까? 그것 동안입니까? 이거 숫자 보여 안 보여? 숫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루에서 하루 동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루 더 해야 됐어.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바뀌겠네? 어? 그쵸? 그럼 이건 숫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겠다? For a day라고. For a day. 됐습니까? 근데 그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During the day. 앞만 길어봤자 이 그것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달라. 됐습니까? 동안 3종 세트. 하루 동안 for a day.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여기엔 during our trip.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여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3 days. 여기는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our trip.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다가 fo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알겠습니까? during 어떤 것이야? for 3 days고요. 그 다음에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은 결국은 내가 그렸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드루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심플은 어떻게 와야지 될까? 드루 뒤에 I drew simply 하면 되겠네요. 그쵸? I drew simply. 됐습니까? 어디다가? In my journal. 왜 심플은 왜 simply가 돼야 되냐? 심플은 지금 drawings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어떤 그림들? 단순한 그림들. 근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simply로 바뀐 이유는 내가 그렸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어떤 그렸다야? 어찌 그렸다야? 어찌 그렸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의미가. 얘가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였던 녀석이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부사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I made simple drawings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이 곧 좀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곧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차이점과 감을 익히기 위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I made simply가 오면 안 돼. 됐습니까? I 어떤 drawings? Simple drawings. 그 다음에 simple의 반대말은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simple의 뜻이 어? hard? 뭐 그런 것도 nice try인데 이게 단순한 간단한이니까 우리말 반대말은 복잡한이죠. 그럼 복잡한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complex라고 하죠. complex. 뭐 콩글리시로 콤플렉스 쓰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뭐 어떤 신체적인 단점을 콤플렉스 이렇게 한국 사람 난 뭐 난 내 뭐 쌍꺼풀 없는 눈이 콤플렉스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콩글리시입니다. 됐습니까? 콤플렉스의 원래 뜻은 복잡한이란 뜻입니다. 반이요. 복잡한이란 뜻이 많이 먹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해서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that은 뭐 되시고 왔어요? 지금 해석해보면 저게 모든 special moment를 capture해주기 위한 good way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저게 뭔데?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뭐 다 쓸 필요 없고 Making simple 해놓고 쭉 꺼놓으면 알겠죠.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래서 해석 얘를 집어넣고 해석하면 내 일기장에다가 단순한 그림 그리는 것은 was a great way 멋진 방법이었다. 어떤 멋진 방법? 어떤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that은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돼 안 돼?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It was a great way. 됩니다. 됐지. 왜 it으로 못 바꿉니까?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 인칭. 그렇죠. 인칭 대명사지. 얘를 보고 가주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 대신 온 걸 얘기했다 했잖아. 뭐 대신 왔어?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근데 얘를 이제 it으로 바꿔놓으면 생긴 게 딱 뭐처럼 생겼냐?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야. 절대로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절대로 이 가주어, 진주어 이거 it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얼마든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출제하기도 해 시험 문제. 이거 it으로 바꿔놓고 이게 it이 뭐하는 it이게? 요 근처에 어디 보면 조만간 뭐 가 여기 바로 나오네 여기. 그렇죠.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네. 여기에 it 있죠. 여기에 it 있죠. 똑같이 생긴 거 되게 비슷해. it 뭐뭐 하다가 to 캡처 나왔고 it 뭐뭐 하다가 to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한 방법.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의 특징은 앞에 명사가 있다는 특징인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가 일부러 막 형용사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어. 긴 거 형용사를 더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게 아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앞에는 명사가 있구나는 반드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야. 여기에다가 막 뭐를 막 더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징적으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한테 명사가 있는 게 거의 90% 이상이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자근자근 씹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상 이제부터 이제 1기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봤으니까 이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 쓴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그렇죠. 성은 헌터고 이름은 루시였다. 그리고 Where does Lucy li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Lucy live? 라고 물어봤더니 She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런던이란 도시는 The capital city of England죠. 됐습니까? 영국의 수도죠. 됐습니까? 뭐 루시는 미국 사는 애다. 안 돼요. 됐습니까? 영국 사는 애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수도에 런던에 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다음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저 언제 갔어? 지난달에 갔어? 작년에 갔어? 지난 주말에 갔어? 지난 주에 갔어? 지난 주말도 아니야. 지난주에 간 거야. 됐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어? 가족과 함께 갔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My family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가족과 가족 휴가를 갔다. How long 갔다? 1박 2일 갔어? 2박 3일 갔어? 2박 3일 갔죠. 3일 동안 갔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2박 3일 동안 루시 헌터는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시 헌터가 뭔가 이제 여기에 전체 제목이 My Travel My Way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행 갔던 얘기는 아까 뭐 트래블 얘기 나오고 나만의 방법이란 얘기인 것 같아. 그쵸? My Way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은 얘가 여행 갈때 기행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일기긴 한데 일기 속에서도 지금 여행 다니면서 쓴 일기니까 기행문이라고도 할수 있어. 근데 얘가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행문을 쓸게 아니고 뭐가 삽화라 하죠.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하죠.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일러스트레이션. 심플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있는 저널을 쓰는 게 루시 헌터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뭐 심플 페인팅스라고 안한거 보니까 뭐 색깔은 안 들어갔겠죠. 그냥 연필 단색으로 그렸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메이킹 또는 투 메이크도 됩니다. 참투 메이크도 되죠. 주어 자리 어차피 있으니까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 쓰셔도 되겠죠. 투 메이크 심플 드로잉스 인 마이 저널 워즈 어 그레이트 웨이. 됐습니까? 단순한 그림 그리는 게 멋진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투 캡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순간을 캡처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요즘 다들 뭐 합니까? 요거죠. 그쵸? 캡처. 캡처 하잖아. 찰칵찰칵.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것보다는 뭔가 그림을 그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my special travel journal이었죠. My special travel journal. 오케이. 그래서 딱 봐도 글의 종류가 뭐다? 기행문이다. 됐습니까? 먼저 인사하고 내 이름 뭐야? 그리고 난 어디 살아?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hi.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여기에 이 상태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건딱 하나 있네요. 오케이, 얘는 생략할 수. 이거 왜안 써져? 컨트롤 G가 왜안 먹지? 야, 툴바가 왜안 나오니 너? 툴바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헐. 툴바가 어디 사라졌네? 너못 쓰겠다. 꺼져. 원래 쓰던 놈 나와라. 그래서 반복된 I는 생략할 수가 있다. I'm Lucy Hunter and live in London. 근데 and마저 사라졌어. 그러면 Who live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쉼표는 없애시고요. 쉼표 사실 있어도 되는데 좀 이따 배워볼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언제?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언제? 지난주에 누가다? 나의 가족이 휴가를 떠났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누가다?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동체로. 그 다음에 for 3 days.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도 또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또 나와.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 다닌 동안. 됐습니까? 내가 뭐 했다? 만들었대죠. 어떤 무엇을 만들었죠? 어디다가. 됐습니까? 내 일기장 안에다가. 준비됐죠? 그래서 how long during our trip 누가다? I가 made다. What? Simple drawings. Where? In my journal.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이번엔 during이라는 거. 이거 빈칸으로 많이 나온다 했어요. 어포도 그렇고 앞에. 됐습니까?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빈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을 확 줄여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기장 안에다가 단순한 그림 그리는 것은 뭐였대요? 멋진 방법이었대죠.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뭐 해놓기 위한? 캡처해놓기 위한.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That was a great way. 뭐 하기 위한?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Okay. Making simple drawings was a great way. It 된다 그랬고요. It이 된다 해서 이거 가주어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대신 왔다. 인칭 대명사다. 그것이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얘는 진주원에 이게 이시 가주어고 진주원에 하지 말라 해서 얘는 형용사적 문법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심화 가볼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지금은 필기하셔야 돼요. 저 그 정도. 에? 너 안 받았어? 예. 내가 안 줬어? 예.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My Travel Journal. 그래서 기행문이라는 거 알 수 있다 했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 소개, 자기의 이름과 사는 곳을 얘기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Hi, I am Lucian Ter and I live in London이겠죠. 됐습니까? 인구미 하듯이 in London이고요.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뭐 who lives in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헌터고 이름이 루시다라는 정보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누가 뭐 했다? My family가 저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됐습니까? 바카티온.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됐습니까? 여기에 went를 비워놓은 이유는 last week랑 시제를 맞추란 얘기고요. 이 중에 고르라는 거는 go on a vacation이라는 수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3랑 4 중에 고르라고 한 건 내용 파악이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헷갈리고 있냐 아닌가. 2박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다음 계속 가도 될까요? 오케이, 우리들의 여행 다닌 동안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what? 그렇죠. Drawings in my journal.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아, drawings 해야죠. Drawing이라고 썼네.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옆에 책상도 이용해. 어차피 남는 건데. 붙여 책상을 붙여가지고 저 책상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좀 넓게 써. 넓게 써. 오케이. 그다음 계속 가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뭐?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래서 it 된다 안 된다? 되죠. 됐습니다.
거니까.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리고 is이나 tha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했죠. Making 또는 뭐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밑줄 처리, 이렇게 줄 꺼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겠죠. 여기에는 it에서 동그라미, that에서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it과 that에 모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뭐 대신 왔냐? 물음표는 얘가 뭐냐? Making 또는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Every하고 all 중에 고르라는 걸 한 이유는 All the books, all the money죠. 두 가지가 되죠. 그럼 moment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book과 같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ll the book은 안 되죠. all the books. 그래서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무슨 형태? 복수 형태.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to capture every. 아, every는 더 때문에 안 되겠구나. all 뒤에 복수 명사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는 지금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아예 넣어버리면 되게 귀찮을 거야. 바로 옆에 그냥 놔둬야지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한 토막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일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기 쓴 날짜는 August 5th죠. 그렇죠. August 5th. 자, 이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게 August 5th라고 썼으니까 여기에 뭐 루시 헌터가 몇월 며칠 날 스톤헨지 방문했는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아 이거 이 속에 담겨 있는 정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3일 동안이니까 일기가 요런 식으로 이게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제목이 총 몇 개 나오겠다? For 3 days 였으니까 소제목이 쭉 전체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날 일기, 두 번째 날 일기, 세 번째 날 일기 2박 3일 동안 갔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August 5th에선 너도 또 주워줘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 읽어볼까요?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마침내 우리가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계 지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에 한 곳인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놨어요. 여기에 뭐 at last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et은 set의 몇 번째 녀석인지 그 다음에 set foot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set foot의 뜻이 발을 들여놓던데 그 뒤에는 what이 와야 되겠어요? where가 와야 되겠어요? 무엇 발을 들여놓답니까? 어디에 발을 들여놓답니까? 어디에 해야 되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그러니까 at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one of 뜨면 맨날 하는 형광펜이 있죠. one of랑 뭐랑 연결되겠어요? one of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places가 되어 있는지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반드시 어떨 수 있는 녀석의 어떤 형태만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okay, on earth. 그 다음에 뭐 the most mysterious 뭐 최상급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fter 2-hour, 왜 2-hours가 왜 아닐까? 왜 2-hours가 아닐까?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그리고 6번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걸리는 시간을 교통수단을 뭘로 했을 때 이 시간인지가 보이죠? 그렇죠?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가투 요거 가투를 드러내고 A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라든지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뭐 끊어읽기는 요렇게 되겠네요. 어떤 무엇으로부터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두 시간 동안 차를 탄 후에 우리 마침내 스톤헨지에 도착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7번 문장 가볼까요? 시작.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it 뭐 대시 될 수 있냐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가? 그 다음에 7번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를 I로 시작해서 전달하고 싶어. 됐습니까? I로 시작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비슷한 거 어디서 해봤죠? 그리고 요거 I로 시작해서 I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을 써도 여기에 똑같이 뭐가 들어올 예정이냐면요, I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이고 여기 사용된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냥 멋있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감동적이었다. 저 뭐 하는 것이 원형의 형태의 거대한 돌들을 바라보는 것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 보고 나서 이제 감탄문이죠. 아니 감탄이라 보네요. 어떤 뭐 물음표 두 개 나오고 마침표 하나 보이네요. 자 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여기서 이게 일단은 뭐 방법 묻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re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다 라는 거. 아까 전엔 two hours 하면 안 됐어. 근데 이는 반대로 thousand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ousands of years ago의 뜻이 수천 년 전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cook이니까 요렇게 생긴 시제랑 잘 어울리죠. 요렇게 how did they get이죠. How did they get there? 뭐 이건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how did they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그래서 어떻게 그 저렇게도 거대한 돌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수천 년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What were they for? 됐습니까? What were they for? 원래 for의 위치는 여기 놔도 되지만 for what were they 해도 돼요. For what were they? 해석하면 그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 말이겠죠. For what were they? 궁금한 건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For what were they? What were they for? 지금 뭐가 궁금한 거다 라는 거. 됐습니까? 뭐의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뭐의 뭐뭐가 궁금해서 하는 말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What were they for가? 됐습니까? 뭐의 뭐가 궁금한 거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1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장 가볼까요? I guess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그래서 I guess 이런 식으로 하면 뭐 I guess 대신에 I think 써도 뭐 같은 의미 전달되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재미없게 밑에 다 나와있지만 됐습니까? 아 진짜 짜증나.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구만. 그다음에 remain a mystery 이 뜻이 미스테리로 남다, 계속 미스테리인 상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톤헨지가 뭐로 남아 미스테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그래서 뭐 여기에 바로 위에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 그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은 하죠. 됐습니까? 하지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잘 없다.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톤헨지에 대해서 막 궁금해서 조사해보고 뭐 이런 친구는 없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가운데 서가지고 뭐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럴 때 해 뜨는 걸 보면 어떤 딱 어떤 이 그 해가 뜨는 지점이 어떤 특정 지점에 항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농사를 위한 뭐 달력의 용도 같은 게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t last 의 뜻이 마침내니까 finally도 갖고 이거 단어할 때 했었죠. finally 말고도 했는데 같은 말이 뭐였더라? in the end도 있다 했죠.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finally 됐습니까? 마침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데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at last를 붙여놓은 걸로 봐서 얘가 여기에 스톤헨지에 한번 와보기를 뭐 했다는 느낌이 들어. 마침내 왔어요 이런 거잖아, 그렇죠? 기대했다는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거 at last라는 이 간단한 표현을 넣어서 드디어 왔어, 아 마침내 왔어 이런 느낌으로써 기대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at last를 통해 전달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set은 당연히 set의 3단 변신 뭔데? set인데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 됐습니까? 뭐 일기장에다가 쓰는 시제는 일기장에 지나간 하루 동안 경험했던 거 쓸 때 당연히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발을 들여놓다, 아까 전에 휴가를 가다가 뭐였고 Go on a vacation이었고 어디어디에 발을 들여놓다 라는 표현은 set foot at까지 붙여서 익히셔도 돼요. set foot at 됐습니까? 어디어디에 set foot 뒤에 필요한 건 what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where가 필요하니까 전치사 붙여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라기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라 그런다? 동격. 문법적으로 동격이라 그러고 이게 뭔 소리예요? 동격은 뭐뭐인 뭐뭐라고 해석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놨다. 뭐뭐인 뭐. This is my friend, 쉼표, James. 이쪽은 뭐인 뭐다? 내 친구인 제임스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동격의 쉼표는 뭔가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 부연, 설명. 스톤헨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로 줄 수가 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 한 곳인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놨어. 됐습니까?
We got to Stonehenge. 내용은 we got to Stonehenge하고 같아요. Finally, we got to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Get to 여기 있죠. Got to.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One of the books 만든다. 이 자리에 이 땅으로 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One of 자체의 뜻이 뭐뭐들 중 하나라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형이 뭐뭐들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자, 밑에 설명은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 해서 최상급이 있어야지 복수명사 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최상급 없어도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야. 그리고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 더 좋아하죠. 더를 쓰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the best, the most mysterious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네. 여기는 미스테리어스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근데 여기는 미스테리가 와야 되는 거 당연하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여기에 the most mystery places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명사 와야 할 자리에 명사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mysterious는 어떤 식이고요? mystery는 명사입니다. 요거 비교해서 얘는 mysterious지, 여기는 mystery지. 여기다 mysterious 써놓고 여기다가 mystery 써놓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이게 2시간 동안에, 여기 드라이브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였으니까 2시간 동안에 차량 탑승 뭐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얘가 하는 일이 차량 탑승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아까 전에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뭐였더라? World famous 할 때 world하고 famous 사이에 대시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 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 치자. How are you? 했다 치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I am 15 years old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I'm 15 years old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 뭐하냐?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나이, 얘 나이만 물었으면 이렇게 나이만 대답할 수도 있고 I'm 15 years old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15살이며 내 신분은 뭐다? 학생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 15살인 이란 뜻이야. 15살인 그리고 여기에는 15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15북이야 15북스야 15북스가 당연하잖아. 이거 똑같이 따라가줘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요렇게 한 단어야. 뜻이 15살인 이란 형용사의 덩어리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의 차량 탑승이라고 하려니까 여기는 당연히 2-hour drive라고 해야지. 절대로 2 hours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디 갔더라? 뭐 하나 나왔나 아까? 딴 데 있었나? 됐습니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거구나.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됐습니까? 여기 수천이니까 thousands of years고요. 얘는 2시간 동안에 차량 탔습니까? 2-hour drive 해야지. 절대로 복수형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부터 2시간의 차량 탑승 후에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자, go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겠죠.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또는 We finally 뭐야? We finally reached Stonehenge. So arrive는 go 같으니까 전치사 필요하고요.
rich는 visit 같으니까 전치사 넣으면 안 돼.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라 했었죠. get to 구미고요. 구미에 도착하다 get to 구미,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get to 구미. Okay, we finally get to, got to. 시제 과거니까 got to 썼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냐? 6번 문장 속에는 뭐라고 물었을 때 대답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죠.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헨지 스펠링이 잘못했네. 이게 맞나? 됐습니까? 이 맞지?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고요? 읽어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Stonehenge? 참 뒤에 하나 빠졌네. By car. 됐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Stonehenge by car? 무슨 뜻이겠어? 얼마나 오래 걸리니? 어디서 어디까지? 런던부터 스톤헨지까지. 뭐 타고? 차 타고. 됐습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쳐서 알겠지만 글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문제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It takes 2 hours 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2시간 걸린다.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Stonehenge? 맞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추워요 혹시? 오케이. 동의하시죠? 2시간 걸린다는 정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그래서 얘 가주어.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The ring of huge stones를 to see 하는 것이, 그래서 원형의 형태의 거대한 돌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땠다. 이 바라보는 행위가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한 겁니까? 한 거니까 무슨 형태? ing 형태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다. 내가 그냥 뭐 했다.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난 감동 먹었어. 그렇죠? 그러면 또 I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was just. 그다음 뭐겠어? Amazed죠. 됐습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I was just amazed. 나는 감동을 당했습니다.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T만 하나 없앴을 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얘는 amazed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나는 그냥 감동을 먹었습니다. 당했습니다. The ring of huge stones 를 to see 해서죠. 감정이죠.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명사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 부사적 됐죠. Why were you amaz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습니다. Why were you just amaz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How did they get there? How did they arrive there? 됐습니까? 그것들이 거대한 데이로 했어요. 그냥 저 거대한 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도착한 것일까? 도달한 것일까? There.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에?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get to Stonehenge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 Stonehenge에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Stonehenge는 어떤 동네 이름이기도 합니다. 장소의 이름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돌의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그렇죠? 어떻게 운반한 방법, 됐습니까? 고대인들이 어떻게 캐리했는지, 지금 어떤 감정, 이러한 감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감정인데요. C로 시작하는 curious 해지는 거죠. 그렇죠? Lucy was curious about how to carry those huge stones to Stonehenge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캐리했는지, 어떻게 운반했는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렇죠? 루시는 어떤 감정일까? 큐리어스한 감정이기도, 호기심, 됐습니까? 큐리어스한데 그게 안 풀려. 그렇죠? 앤서가 잘 안 나와. 누가 앤서 해줄 사람 잘 없어. 그럼 그런 거 보고 미스테리어스한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미스테리어스한 거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thousands 복수형 써야 되는 거 꼭 알아두시라 했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며 수천 년 전에니까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랑 같이 쓰는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ere they for 해서 일단 they는 당연히 those huge stones 대신 왔죠.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그래서 저 거대한 돌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뭐의 뭐가 궁금한 거다? 스톤헨지의 용도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스톤헨지의 용도가 궁금한 거. 저 거대한 돌들은 도대체 뭘 위한 거였을까? 됐습니까? 스톤헨지 써드려야 돼요? 아니 안 써도 되죠. 스톤헨지의 용도가 궁금한 겁니다. 됐습니까? The purpose of Stonehenge가 curious 해준 거죠. Lucy was curious about the purpose of the Stonehenge. Of Stonehenge. 됐습니까? 용도가 purpose가 궁금한 겁니다. Stonehenge의 용도. 그 다음에 I guess 당연히 대시죠. 뭐 하는데 이걸 보고 건 만드는 대시라 했어. 학교 버전으로 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무슨 어를 끌고 다니면 목적어를 끌고 다닐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 이 대시 생략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내 설명을 하면 건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건 만드는 that인데 그게 이 조건만으로는 안 되고요. 무슨 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어로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게 꼭 뭐 같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생략하고도 비슷하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된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이제 있을 예정이냐면 다음 that 중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얘는 건 만드는데 목적어라서 생략한 거야. 이거 왜 건 만드는 얘기가 뭔 소리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나는 그것을 추측해. 그거 뭐? 스톤헨지가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라는 거 그거 말이야. 뭔가가 건 만든다는 얘기는 명사절이란 말입니다. 주어 동사 완벽하게 존재하고 완벽한 문장이죠. 이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I guess가 없어졌다 쳐. 그러면 뭐만 남냐?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만 남을 거고 그것만으로도 똑같은 얘기 결국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없어졌지만 I guess가 없어지면 Stonehenge가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다. 됐습니까?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guess지 뭐. What do you guess about Stonehenge?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guess about Stonehenge? 넌 Stoneheng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Stonehenge?
I think, I guess, I suppose, death don't need to remain on the terrace for a long time.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먼저 봤잖아. 내가 이들한테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끊어있기는 표시하지 말자.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should remain in this room. 그럼 두 번째 문장 I should remain cal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 이 말이죠. remain이 stay하고 같은 뜻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죠? 그쵸? 나는 이 방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고. 이건 I should remain calm은 무슨 뜻이야? remain 뒤에 지금 이번에는 아까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는데요. 이번엔 remain 뒤에 무슨 시가 보여요? calm의 뜻은 침착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remain 뒤에 무슨 시?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인 거죠. 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뜻이래.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가 없어졌다 치자.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를 나는 꼴도 보기 싫대. 그러면 스톤헨지 스톤헨지 will remain mysterious 해도 되겠네. Stonehenge will remain mysteriou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그리고 remain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거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냐? 얘 대신에 be를 넣어도 상관없어. I guess Stonehenge will be a mystery. Will be mysteriou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는 mysterious 밖에 안 된다 했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얘가 어가 있으니까 무슨 형태를 써야 된 거고 명사 형태를 써야 됐던 거고, 근데 remain 뒤에 어떤 시를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대. 그럼 어 안 쓰고 싶은데 어 알았어 그럼 얘를 형용사형으로 써서 remain 어떤 상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표현하시든지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어가 있으면 명사, 없으면 형용사형으로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요렇게 되었고요.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 뭐 하고 나서 뭐 할 거다. 클래스 카드 하고, 그 다음에 심화. 남음이라고 써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자마자 여기서부터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심화에 필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시고 주말들 잘.